Thank you.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으로 뽑힙니다. 그 당시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모세의 그 노뱀을 우상화시키니까 이것도 부수는 영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지킴으로 다윗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렇게 꼽을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정직한 믿음의 왕에게도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최대 제국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전국이 완전히 아수르에 함락이 돼가지고 46개의 지방 성읍이 전멸됐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완전히 포위되어 가지고 마치 새장 안에 새가 갇히는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당시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따더라도 오늘 본 말씀 붙잡으면 기도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진정한 회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생명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권.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십자가 피의 사랑으로 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아들로 딸로 신부를 하면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죠. 이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영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고 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해서 받으면 이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기 때문에 더 잘 믿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영적 법칙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마치셨어요. 사도행전 역사는 기도하는 역사였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오게 됐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무했다. 기도 말씀 자체가 모든 일이었다. 그것도 순서가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많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자기는 모든 것이 안 좋은 것 중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하시나니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력해서 이루고 싶으시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면 이제 합력해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이룬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콩나물 국을 끓이면 맛있죠. 근데 이제 콩나물에다가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양파 넣고 막 반드시 끓여야 돼. 끓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가온 사건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으면 이것은 소금 맛이요 짠맛이요 고춧가루지만 100도씨로 끓여버리면 맛있는 콩나물이 나온다는데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요셉이 자 보디발의 처에 그 욕을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치 보디발의 처는 여기서 눈물 빼는 고춧가루예요. 감옥은 콩나물이라 한다면 보디발은 소금, 짜릿한 소금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해답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신령한 꿈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영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는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끓인다는 것은 백도 신불이 끓여야 된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서 내 심령에 계속 감동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에 술 굽는 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양파 같은 사람인데 그것이 결국은 꿈의 세계에서 그것 때문에 바로왕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국무총리 길이 열리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백도신물로 끓였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글보글보글 우리 심령의 감사와 기쁨에서 계속 끓게 올라가면 수준이 올라가시 성령의 감동에서 계속 향기나는 기도가 되는데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 특징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감동에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연약함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도수지 물로 끌어버리면 물속의 균이 다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애통 회개 눈물로 흘려버리면 내 안에 죄가 용서되고 거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빛 가운데서 내 죄가 보입니다. 내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모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찰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눈물 콧물밖에 쏟을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엎드러집니다. 녹아집니다. 내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용해됩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지고 용해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엉엉 한번 물어보세요. 이야 나 같은 죄인 살신 주원에 놀라와 왜 나를 사랑해서 예수 믿겠고 천국 백성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이 되면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된 음성이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오게 돼요.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응답받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 수준만 올라가면 감동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응답 말씀 붙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응답하신 분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놀랍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끓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끌어보세요. 감격해보세요. 울어보세요. 주님, 그 다음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사실 주원에 놀라 감사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놀라운지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오고 그래서 날 만나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행복이 가득 찹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상 더 이상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리왕 시대에 여기서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그 당시 다니엘이 야 워낙 뛰어난 정치를 잘하니까 정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틈을 봐서 그를 제거할 계획이 뭔가 왕이요 왕이요 앞으로요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적으로 노크럽시다. 그래서 다리왕은 자기를 높인 줄 알고 그러자 하고 왕이 의인을 찍어서 다 법을 공표했습니다. 자,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아 저들이 나를 죽이려구나. 근데 사단이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그 기도질만 끌어버리면 이스라엘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알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기도할 때 성령사고 성령사야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에서 감사와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 침략 왔었을 때에 그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그 당시 왕궁에 있는 금 성전의 기둥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제발 좀 물러가지라고 있는 거 없는 거 금은 보아 다 줬다 싹 줬는데 물러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다 받아먹고 그리고 목줄을 쥐고 들어왔거든요. 이 사단과 싸움에서는 그것이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영적 신앙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제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사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죽인다고 죽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여 저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아이고 다리왕이 큰일 났네. 이 나쁜 것들이 이것이 함정이었구나. 그 어떻게 보라니까 아침부터 됐고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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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아왔고 다니엘 죽이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이 법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허락하고 왕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왕이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금식했어요. 모든 노랫소리를 다 치라. 그리고 그 다리왕이 기도했다고 봅니다. 오늘대로 마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 인정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불신 다리왕에게 다리왕은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와 그래 그 사자 입을 꽝 봉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자굴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날 왕이요 왕이 나와서 그 다니엘을 구해주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정적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가 뼈까지 으슬어 먹었어요. 이거 보니까 사자가 입맛 없는 사자가 아니네.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합력에서는 이뤘죠. 네, 그 정적들이 깨끗이 쓰러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 만방에 공포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그 수도의 왕궁에서 이 놀라운 사건은 매스컴 없는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한 것을 온 세상에 만국에 보여준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역사 그 승리의 주인공 기도의 다니엘.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아니고 기도했을 때 오늘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가 합력스러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 바로 이거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사왕 시대의 아하스왕 때입니다. 아까 하망이 총리가 됐습니다. 유단을 전멸시키려고 할 때에 모르되 이 모든 일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죠. 모두 대성통곡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획이었지만 당시 하만한 총독이 왕에게 완전히 도장까지 받고 완전히 유다인을 전멸시키는 그 계획이었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고 50 장대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곳에 자기가 맞는 그곳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기가 하만 총리 자리를 회복하게 되고 유다인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민족으로 공포되고 오늘 내게 사단의 공격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도할 때 오히려 역전해서 더 좋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전능하신 거 믿지요?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큰 문제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복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나에게 장애물 주고 사단의 공격을 주구나 하고 모든 것 무릎으로 가면 이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를 당장 해결 안 해줘요. 그대로 놔둡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게 문제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내가 변화돼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게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다는 것이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역시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 죽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역사하신가 하면 의인의 강 역사님이 맞는데 왕하 19장 3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누구 위해서요? 다윗 위해서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네 기도가 참 아름답고 내가 너 행위로 봐서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구원해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이 원칙이 있어요. 이 다윗의 이성을 보았나 그 말은 다윗에게 약속인데 언약인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5절에 말하기를 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 있고. 그러면 이 나라가 만약 없어져 본다면 다윗의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다윗의 약속이 뭐냐면 네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됐고 네가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기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봅시다. 왕상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이야, 여러분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와 왔고 그냥 깨보니까 20만 대군이 전부 송장이에요. 송장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한 순간 성수와 지성수와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속가지고 됐는데 어떻게 십자가 밖에 들어간 순간, 그 순간 이곳에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휘장, 육체가 휘장이라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 그 지극히 걸어간 법계에 있는 곳,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인데 이제 휘장이 없어요. 지금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 쳐놓고 고해성소고 신부한테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말씀 안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응답하실까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하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과실 열매는 영혼권이에요. 너희 영혼권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다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영혼권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영혼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사랑,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왜 모든 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한 약 20명 30명 하는 분이 오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슴 속으로 품고 있는 영혼이, 기도한 영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가 사랑을 섬기지 않냐면 그 영혼의 뜨거운 지옥불 영원히 타야 돼요. 불 속에 타야 돼요. 어찌할 수 없어 내 남편이 내 형제 친척이 내 자식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 내가 잘 되고 잘 먹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내 발로 찾아가고 내 입으로 전도해서 진실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성령 역사 가운데서 아름답게 영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모든 걸 받게 하겠다고 약속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특별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기도의 능력에서 좀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집에서 개척을 합니다. 두 주, 세 주, 네 주 되어도 아무 제가 호를 얻을 힘이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 갔다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그만합시다. 개척 안 돼요. 그만합시다. 왜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제가 2만 원 달방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 전세금으로 바꿔주라는 그 말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산에 찾아다니는데 이제 이 주택이니까 이제 담을 넘어와요. 대문 누가 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은 순간 개는 짖었지 새벽잠 깨지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쌀도 떨어진 상황에 달방 생활에 오갈 데 없는데 개척도 안 돼도 여기도 안 돼. 그게 안 되죠. 안 된 상황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대. 그리고 찾아갔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조그만 가금을 하나 보여준 것이 예배당이 되었고 그래서 사골세 30만 원에 세 가정이 10만 원씩 내가지고 저는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그거 뭐 별것도 아니죠. 특별한 역사도 아니죠. 하나님이 큰 뭐 금덩어리 준 것도 아니고 그 가금을 다섯 병짜리 얻은 게 뭐 별거냐고. 근데요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조금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그 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갔지만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기도 안 했더라면 교회는 안 생겼어요. 제가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에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 말은 뭐냐면 열 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너를 구원하신 사랑의 전능 하나님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기도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까지 열어준 것은 내가 입을 열어준 게 네가 열어라 네가 기도는 네가 하고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서운한 말이냐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질한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가슴 품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가슴 속에 파묻히고 싶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꼭 깨알아주고 그 사랑을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때 평강과 위로가 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늑동이 은총이를 키우는데 엔돌핀이 한마디로 여러분 딸 셋 낳고 14년 터울 만에 아들 한번 낳아봐 내 마음 알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아주 쭉쭉 빨아먹고 싶어 환장할 정도 이쁘고 한 너네 살 되니까요 얼마나 이뻐서 가슴 껴안아 그러면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여기 막 문대버리면 내가 가슴이 시원해져 막 꼭 껴안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껴안는 순간에 재밌는 순간 이 새끼가 뭐라냐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됐어?
아빠 됐어? 나는 지금 숨이 답답하게 놔주라 그 말이요. 아 나는 껴안고 오래 있고 싶지 금방 놔두고 싶었어요. 고개로 이리 빨고 저리 빨고 근데 저는 숨 막혀 죽겠는가? 아빠 됐어. 내 마음 알아요.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그 말이요. 이 정도면 흡족합니까? 물 한 컵 먹었습니까? 이 말이 이게 갈증을 해결했습니까? 그 말이요. 아빠 됐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여러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도 시간에 한 시간 빨리 가고 한 시간 지려 죽겠네. 알았지라. 나 바빠요. 해주시오. 복 주세요. 그 기도 시간이 재밌고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 나를 꼭 껴안는 시간에 뭐 때문에 빨리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좀 사랑해서 꼭 껴안고 싶으시다는데 예수님 품에 좀 안겨있으면 뭐 답답해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저 능력 축복만 좋아하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보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 품에 앉아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도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기쁜 거 억만금보다도 돈 많이 쓰면 누가 가져갈까 근심 걱정을 해요. 근데 주님 모실 때 평강 기쁨 희락 하늘의 희락은 이 세상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희락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넘치느니 이 마음의 평강 기쁨 위로 예수님 품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 복된 시간이 부담입니까? 기도하라면 힘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사랑하는 가슴에 앉는 그 복된 시간 그 시간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시간입니다. 염려 근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 예수님 어깨에 올려놓고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품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에 녹아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행복하면 이 세상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길면 긴 만큼 지루하지 않다는 것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에요. 연애 데이트 만나면서 그 시계 보고 만납니까? 그저 그 시간이 금방 지내야 돼요. 기도 시간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신부까요? 예수님과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신부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들림받을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이 넘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